이 향을 맡으면 매운맛이 안 나거든요. 근데 여기에다가 그러니까. 칼집을 딱 내서 상처를 주면은 이게 이제 매운맛이 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 마늘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알리인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상처를 딱 내게 되면 그 알리인이 효소, 알리시로라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알리신으로 바뀝니다. 그래서 알리인은 전혀 맵지가 않는데 알리신이란 것이 아주 굉장히 코를 톡 쏘는 그런 마늘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. 잠깐만. 네. 알리인이 알리신으로? 그렇죠. 그러니까 인간이 신으로 바뀌네. 네. 아, 좋네. 네. 그런데 이제 이 알리신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이거 냄새는 나지만 아까 우리 김문호 박사님께서 굉장히 사자성어로 써가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하나 쓸게요. 일해백리. 예? 일해백리. 네. 그래서 마늘은 한 가지만 해롭고 백 가지가 이롭다는 뜻입니다. 너무너무 쉬운 성어죠. 어려운 성어가 아니라. 그래서 한 가지 해로운 게 뭐냐면 이 향이 좀 진하다. 그러니까 이제 마늘 향 빼놓고는 나머지는 백 가지가 이로운 그런 좋은 물질들이 많은데 특히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강조해야 될 것이 항균 효과, 항암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실험 결과도 있지만 이 알리신은 어떠한 성분이 좋냐면 우리 혈액의 여러 가지 노폐물 중에서 콜레스테롤치가 높아지는 것을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. 알리인이란 그 물질 자체가. 근데 알리신으로 가면서 그런 면역력이 더 상승이 되는 것이죠. 그리고 항균 효과. 그러니까 우리가 식중독 같은 게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데 이런 생채소 같은 거 씻을 때 마늘을 으깨어서 약간 그 물에다가 씻으면 효과가 좋다는 그런 결과까지도 밝혀졌습니다. 사람들이 거의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르균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독소적인 그런 균으로부터도 우리 위벽을 보호해주는 효과까지가 마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의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